네, 전임앤 베이스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갖고 왔죠? 네. 네. 지난 시간에 썬버스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블랙입니다. 블랙. 블랙. 네. 오늘 승채 씨의 복색이 뭐 완전 뭐 블랙과 그레이밖에 없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나마 썬버스트라도 색감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네, 약간 포인트가 됐는데 오늘 까만 베이스까지 들고 있으니까 진짜 오늘은 분위기가 좀 칙칙하네요. 전반적으로 베이스와 하나가 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잘 어울리죠? 예. 네. 갖고 싶습니다. 네, 베이스에 좀 핏가드라도 있었으니 망정이지. 네, 진짜 올블랙 나올 뻔했네요. 갖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5, 8.5가 나왔는데 전이맨 치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그 전이맨이 그러니까 뭐 그 도제 시스템에서의 그 중간 직급의 전이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뭐 그렇다는 얘기였고 좋긴 좋은데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할인 가격이 484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5라는 점수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9점까지는 못 갔어요. 근데 네. 이게 또 블랙 모델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이게 블랙의 무게가 좀 더 무겁고요. 그리고 뒷둘레도 조금 더 큽니다. 약간 사이즈가 썬버스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한 단계 좀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크다는 거 를 염두에 두고 사운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팬더 커스텀샵 2018 포스트모던 베이스 전이맨 렐릭 시리얼 넘버 이 친구는 XN2172 모델이에요. 가격은 동일하고요. Made in USA 전장 117cm 무게 4.1kg로 지난 시간보다 130g이 더 많이 나갑니다. 두께 40+2mm 12플랫 뒷둘레도 85mm로 지난 시간에 12플랫 뒷둘레보다 2mm가 더 나가고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헬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소 메이플 60년대 재즈 베이스 유쉐임 넥이고요. 팬더 디럭스 롱 헤드 머신에 본넛 37.592mm의 너트 너비 라미네이티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격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864mm예요. 프레스는 20 미디엄 점프 브렛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6기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하나씩 있고요. RSD 디자인드 하이메스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역시 저 픽업 커버 들어가 있고 엄지손가락 거치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네 뭔가 저거 나중에 다 떼서 쓸 것 같은 그런 옵션들 네. 옛날 옵션들이죠.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뭐 지난 시간 우리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듣고 바로 비교를 해보는 걸로 그쵸? 하죠. 일단 네. 톤 다 올리고 네 저는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저 예입니다. 돈, 저, 네, 그래요. 네, 저, 네. 돈 다 깎고, 네. 역시, 예. 같은 악기라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난 시간에 썬버스트 모델이 미드리그 좀 강조된 느낌이었으면은 얘는 미드를 살짝 가라앉고 저역대 베이스가 많이 강조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기로서의 맞아요. 매력은 좀 더 이쪽에서 그냥 확 직관적으로 좀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이게 네. 악기 느낌이니까 맞아요. 딱 들었을 때 톤을 이렇게 뭐 좀 조절하거나 그 뉘앙스를 디테일하게 잡는 데는 저 썬버스트 모델의 그 미들 가변성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악기 자체가 베이스로 갖는 매력은 블랙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누 씨가 얘기했던 자, 네. 그 정도 네. 네. 그 정도만 깎고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정리되죠? 네. 조금 더 훅 꺼졌죠, 방금. 네. 사운드가 확실히 좀 더 직관적입니다. 맞아요. 그죠? 와, 이게 차이가 있어요. 확연히 확실,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성향의 악기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야, 확실히 다르네. 그렇습니다. 저건 이제 좀 약간 여정 중에 있는 굉장히 고된 지금 여정을 수행하고 있는 전임의 느낌이고 이건 그 고된 게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제 좀 귀한 길에 오른 약간 이제 금이 환영할 준비하고 있는 전임의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런 뉘앙스 차이와 그 중저역대의 그 미들과 베이스의 요 밸런스 차이가 약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차이로는 저는 뭐 블랙 쪽에 한 표를 드리고 싶네요. 네, 몸이 반응하잖아요. 귀가 그죠? 그렇죠? 네, 딱 듣는 순간 오 이런 느낌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슬랩 사운드 마찬가지로 한번. 네, 한번 다 올리고 100% 네. 70% 50% 이렇게 갖고 들어 볼게요. 네, 그냥 넣어 볼게요. 확실히 땡땡하긴 해요. 프리시전 슬랩. 자, 다 내리고 아, 빵으로. 네, 적당량 중간 정도. 70 정도. 이것도 좀 많아요. 네, 네. 절반 가야 돼. 그렇습니다. 와, 이건 실이 저역대의 펀치감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네, 달라요 좀.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 묻혀서 또 튀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 2, 3. 마찬가지로 A 블루스. 네. 이게 더 옆에서 딱 그냥 반주하면서 듣고 있을 때 좀 귀전에 좀 더 푹푹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저역대에서 파고 들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리시전의 미들 대역이 강조된 사운드, 이번 시간에는 그 미들 로우에서 초저역대가 강조된 사운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베이스를 보셨습니다. 네,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가격대하고 상관없이 악기를 사실 때는 정말 할 수 있으면 여러 대 연주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초급자라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죠. 근데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어느 정도, 예, 네, 약간 좀 디테일한 사운드 차이이기도 하고,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디까지 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대의 악기를 많이 쳐보면서 여러분들의 취향을 이렇게 잡아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그럴 기회가 잘이지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 가서 그렇게 쳐보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사운드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한번 그 분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취향을 좀 공고히 해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리고 뭐 구매할 거면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비싼 악기 커스텀 샵급의 악기를 살 때는 진짜 와서 좀 직접 좀 쳐보시고 맞아요. 거기서 좀 생각을 좀 맞아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개인 취향차가 좀 극명하게 요 두 개 악기에서 좀 갈릴 것 같아요.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 한정평 있죠? 네, 시청자 한정평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남겨주셔서. 네. 네. 기아타임즈 2378회 EBS 베이스 앰프 세션 120 마크 2. 네. 네, 좋은 앰프였죠. 그쵸. 네. 그 럼블의 대항마였죠. 맞아요. 네. 거기서 네. 그래서 럼블한테 써주셨는데. 네. 자, 일랑님.
아무리 싸고 맛있는 음식점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팬더 럼블이 가성비 좋고 사용하기도 여러모로 편하다고 하지만 분명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그럼요, 겁니다. 있죠, 네, 계시죠. 동갑대의 대안이라고 하지만 성향은 좀 달라 보이는군요. 누가 럼블과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준다면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한줄평. 야 럼블 옥상으로 따라와. 아, 옥상으로 올라와. 네, 여러분 옥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럼블 꽤 마음에 안 드셨는데 네, 드디어 럼블을 네, 어떻게 이제 옥상으로 올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쵸. 네, 엘랑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네, 럼블 옥상으로 따라와. 맞아요, 럼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가 좀 인위적인 가성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전이맨. 네, 또 다른 좋은 전이맨.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미들의 놀라운 잠재력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로우의 더욱 놀라운 잠재력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베이스는 로우가 매력적이어야 이게 그죠, 확실히 로우에서 귀에 바로 탁탁 들어오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 진짜 소리는 몸이 반응하는 겁니까? 네, 좋네요. 저희 둘이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조정이 될것 같아요. 점심에 뜨면 99 그렇습니다. 가격이 똑같지만 이게 확실히 좀더 취향을 저격했던 포인트가 있었기 네.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484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고 9.0, 9.0으로 둘다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피노 팔라디노 모델 또할 거예요. 다른 시리얼 넘버로. 이것도 네, 이것도 예전 그 시리얼 넘버랑 네. 그때 사실 피노 팔라디노가 상당히 고득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네, 많이 9점으로 주셨어요. 네, 9점을 고퀄 프리시전을 원한다면 거침없이 고고고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퀄 프리시전은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 블랙이잖아요. 전이면 블랙인데 요게 피노 팔라디노의 다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또 어떤 느낌에 저는 있을지. 네, 그래요. 그럼 피노 가서 봐봐, 일단 100만 원 차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578만 9천 원이에요. 일단 100만 원 그것도 생각을 네, 해야 되고. 저는 피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 일단 9.0, 9.0으로 아주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예. 그 시간에 피노 가서 이게 저번 피노와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맞네요. 그때 왜 9.5를 준 건지 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피노 청문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9.5를 줬냐고. 아니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네. 100만 원 올라가요. 500만 원대 후반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피노 여러분 다른 시리얼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